国境の長いトンネルを抜けると帰国であった。지금 삿포로에 왔고요. 저희가 호텔에 도착을 했더니 완전 깜깜한 밤이라서 이제 털개를 먹으러 갑니다. 삿포로의 털개가 그렇게 유명하다고요. 근데 와, 지금 여기가 빛이 안 드는 곳인가 봐요. 그 밑에가 다 빙판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살아남으면서 또 털개집에 가고 삿포로의 여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삿포로가 처음이라서 좀 기대가 많이 돼서 그러면은 가봅시다. 털개 먹으러 고! 와, 차 감성 낭만. 아, 너무 좋은데? 아, 미쳤다. 한잔 합시다. 아,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찍혔어. 지금 이제 2일차고요. 여행 2일차고 저희는 BA의 나홀로나무를 나홀로나무를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운전하면서 2시간을 가봅시다. 가자! 예! 예! 갑시다 여러분! 가자! Come on baby, let's go west. Let's go west to the promised land. Take my hand again. Load up the car and drive real far. I could play for cash at the Walmart. 아, 여러분 와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 그리고 저희가 다행히도 투어 하시는 단체 관광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딱 인물도 없이 저희끼리 이렇게 완전 멋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햇빛이 있고 그리고 구름도 있어서 얼른 가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행복하다. 바로 갑시다. 네, 지금 좋습니다. 어, 좋아. 오케이. 좀 이렇게 앞에 무언가를 걸어서 촬영해도 예쁘거든요? 와, 좋다. 오, 미쳤는데? 오, 씨. 조리개 쪼이니까 너무 좋다. 지금 이렇게 셀카를 찍으시면서 타임랩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포커스 다 뺏겼어. 지금 보시면은 아, 네, 트리 뒤에 지금 구름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걸 타임랩스 하면 예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형.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까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촬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BA역 근처에 와서 이렇게 라멘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루. 비루한 나의 인생에 비루 한 잔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안 끊긴 게 다행이다. 아, 맛있겠다. 이거 먹고 또 촬영을 계속 해볼게요. 행복 여행하고 있습니다. 효과론가? 지금 저기에 눈 치우는 분이 계시는데 되게 미니어처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엽게 저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그러니까 눈이 쌓여 있으니까. 눈이 이렇게 쌓이니까 예쁘긴 하다. 건물이 되게 예뻐 그냥 자체가. 낮고 아기자기해. 좋구나. Disappear without goodbye. And say we've gone mad and lost our mind. So who cares? 'Cause it's true. Madly in love with you. 지금은 이제 흰수염 폭포 쪽에 왔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장갑이랑 털모자까지 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멋있는 풍경들을 좀 보고 싶은데 아 구름들이 몰려왔네요. 그래서 완전 맑은 하늘이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춥죠? 네? 춥죠? 네. 아 여기구나. 헐 여러분 여기입니다. 저 멋있게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지금 2470 화각이거든요. 여행 풍경 찍을 때는 대체로 2470이 좋긴 한데 그래도 더 웅장한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여행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는 2470 렌즈 하나랑 1635 렌즈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흰수염 폭포 같은 웅장한 배경에서는 좀 광각의 렌즈를 활용해서 촬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렌즈도 한번 바꾸면서 그렇게 계속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다만이 私が 映画の中に入っているようだ. 아, 세계는 난또 美しいのだろう. 안녕. 아 지금 블루아워라서 저희 모두가 신났습니다. 아 갑시다. 야 근데 블루아워 라이티. 아 아닙니다. 블루아워 낭만적인 시간대라서.